제가 그 노래를 듣고 제가 다시 방송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고서 그래 오케이 지금부터 해보겠다 나에게 노래가 있어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큰일났다가 또 아니 아유 나는 아유 내가 얘한테 희망을 짓밟는 것 같아서 내가 앞에서 슬픈 표현? 뭐 절망적인 거 이런 거를 잘 내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지금 20살이야, 30살이야. 난 너무 거기다 지금 일 잡혔는데 자꾸 코로나니까 터지고 일 못해. 고모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또 영란이가 종합소득세 내는데 작년에 버는 게 없대. 슬펐어, 언니? 아유, 저런. 이렇게 허울만 좋은 그런 누가 너 작년에 수입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어. 나도 몰랐거든. 뭐 몰랐어, 언니? 몰랐어. 아, 괜찮아, 언니, 근데. 어머. 아니, 누가 보면 뭐 길거리 내 안... 아는 사람인 줄 알겠네. 아니 수익이 없으면 편안하게 잘 쉬었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아니 1년간 쉬었잖아요. 이제 또 큰 일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지 순환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박 선생님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 크신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툭툭 얘기하는 거는 내가 겪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그러면 광주리 들고 나가서 콩나물 팔고 나물 판다 예를 들어서 혜은이가 광주리 들고 콩나물 팔 수도 없고 얘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남 보기에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밝다 보니까 그 뒤가 너무나 어두운 거야 근데 실제로도 말을 못하지만 너무나 힘든 거야 최소한의 체면 유지비 같은 거는 필요하잖아 저도 박 선생님처럼 제 후배들 중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는 후배들과 한번 산다면은 글쎄요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매일 술 마실까 그게 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부러웠습니다 누님도 참 그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맞아.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 다 상상을 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최진실이가 죽기 한두 달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었어 근데 전화가 잘 안 터졌어 거기 산이 돼서 뛰어나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해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이영자 언니가 하는 거 선생님 거기 게스트로 좀 나와 주셨으면 해서요. 예, 진실아, 지금도 몇 시냐? 아우 깜짝이야. 너 내일 전화해. 이러고 끊었어. 그 마지막 전화야. 그게 몇 시에 왔어 전화가? 새벽 두세 시에 왔어. 너 지금 몇 시니?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대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